괴산 문광저 수지 은행나무길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며 나들이 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사건 도시개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랜드와 명암타워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암산과 산성 옛길을 포함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문을 연 일일 카페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력과 열정이 좋은 평가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며 단풍 명소마다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괴산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샛노란 단풍이 상쾌한 가을바람에 흩날리며 장관을 선사합니다. 은행나무길을 노랗게 수놓은 단풍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사진도 남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니까 더 즐겁고 행복하고.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길은 구석구석 사진 명소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아내며 사진 애호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저수지 이 은행나무 요거 찍고 싶어서 매년 한 번씩 와요. 올해는 더 많이 이뻐진 것 같습니다.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과 저수지에 비친 은행나무 풍경, 상쾌한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황금빛 단풍잎까지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며 나들이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이 저수지하고 같이 있어서 더 좀 정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이래서 참 좋았습니다. 연인들도 장관을 이룬 은행나무길에서 가을 낭만을 한껏 만끽합니다. 날씨 좋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가을 느낌 나고 너무 좋고 엄청 샛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은 내일 비 소식이 있고 주말에는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속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송역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역 인근 71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2,300억 원을 들여 주거시설과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신의 땅 1,000평을 제공하고 택지개발이 끝나면 170평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조합장이 동의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을 위해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조합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높은 이자 감당과 생활고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합원들 스스로가 목청을 높여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합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은 다음 달 4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측이 총회 공고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등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과 현 업무대행사 측은 취재진과 통화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용지 매매에 대해선 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고 대출 또한 관련 기관의 자문조사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충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 이후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시민단체 연대회의와 교육연대 등 도내 30여 개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특정 강사 배제와 관련해 연수원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 청문회와 교육부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목록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교육감에 대한 업무 방해 고발건도 각하 처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청도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방교육 재정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청주랜드와 명암타워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우암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암산과 명암타워, 청주랜드와 산성 옛길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안 안정성이 있는 우암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해 청주의 랜드마크로 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웬 우암산에 대관람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주시 내부에서도 이미 검토 중인 사안으로 최대 6천억 원이란 막대한 설치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람차 설치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주관광을 대표할 만한 상징성 있는 무엇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미 유원지화돼 있는 청주랜드와 명암타워에 대한 관광 자원화입니다. 명암타워는 이미 관련 용역이 끝났지만 추가 활용 방안을 찾고 있고 청주랜드의 경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째 일반의 이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산성 옛길에 대해서는 익스트림 스포츠 민자 유치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평 벨포레보다 유리한 접근성과 지형 조건을 갖고 있어 2.5km 길이의 세계체장 루지와 짚라인 코스로 적합하다는 것이 민간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투자비 회수가 빠르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그 투자하기는 수월한 상황이죠. 경제성도 나오고. 비트가 구성이 된다면은 그 산단산성 옛길하고 청주동물원, 청주랜드, 명암타워 여기가 반나절 코스가 공교롭게 이곳은 모두 우암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계 관광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천억 원 규모의 복합 캠핑장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암산 관광 개발에는 그림자처럼 보존의 필요성이 따라붙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청주 우암산 관광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문을 연 일일 카페가 제천에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직접 연구개발한 메뉴와 창업의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카페 안이 분주합니다. 잘 구운 빵 위에 소복하게 크림을 올리고 손수 만든 상품도 진열대에 정돈합니다. 제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 기획과 메뉴 선정, 제조까지 전과정을 준비한 일일 카페 어쩌다 사장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맛도 보장은 돼 있으니까 많이들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창업교육에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약 5개월간 메뉴 연구와 전문가 교육 등을 거쳐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창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비즈크리라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카페를 오늘 한번 우리가 모의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좀 거짓말 같지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어떠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좀 생각하는 바를 창업으로 이끈다는 거에 대해서
창업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노력과 열정은 좋은 평가로 돌아왔고 새로운 꿈도 꾸게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프로같이 이렇게 꾸며놨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느 카페에서 파는 그런 음식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더 배우고 하다 보니까 창업 커피뿐만이 아니라 패션 쪽이나 아니면 유통 아니면 이제 생산 그쪽으로도 많이.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한 일일 카페 수익금은 국내외 아동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워라벨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로 직원들이 가진 숙련된 기술력을 소중한 자산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증평의 한 중견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력 단절을 막는 특효약은 바로 워라벨 기업 문화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증평의 한 제조업체 직원 250여 명 중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업체 측은 장기간 근무한 여성 직원들의 숙련된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기 어려운 육아기 여성을 위해 주 근로시간을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로 제한해 하루 최대 5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8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노동자가 법적 대상이지만 업체 측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 육아랑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단축근무를 사용하니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업체 측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따라 여성 직원 대부분은 1년 이상의 장기 휴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고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1년 동안 아이를 돌보고 나서도 얼마든지 복직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으니까. 업체 측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또 5년 단위로 장기 근속자에겐 휴가와 포상이 주어집니다. 이런 숙련된 직원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지난 30년간 동종업계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4년간 많이 숙련되신 분들이거든요. 경험이라든가 시너지를 훨씬 많이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만든 워라벨 문화가 숙련된 기술력의 경력 단절을 막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음성군까지 확산한 가운데 인접한 제천시와 충주시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독 차량 석대와 공동방제단 등을 동원해 농가와 축산시설 소독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도 축사와 농장 주변에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축산 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업체들이 실속형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브랜드인 PB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못난이 농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TBC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유 판매에 대해서 눈에 가장 잘 띄는 중앙 자리를 자체 브랜드인 PB 제품이 점령했습니다. 100ml당 100원에서 200원 차이, 그러니까 우유 한 팩에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가까이 쌉니다. 치솟는 물가에 이젠 브랜드보다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물건 살 때 가격 비교를 해서 좀 더 저렴한 거, 이렇게 끼워주는 거, 저렴하고 이런 거. 옛날에 좀 꺼려하긴 했는데 요새는. 유제품은 물론 과자와 냉동육까지 이 대형마트의 경우 이달 들어 PB 제품 판매량이 7% 넘게 늘었습니다. 자체 브랜드에 가격이 저렴한 곳을 이제 잘 다니고 또 와서 또 설득 사기보다도 그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또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품질이나 서비스보다 최저 가격제 같은 초저가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대다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는 고물가에 저희가 이제 가성비 높은 상품으로 반응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속형 소비 패턴이 정착하면서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고 있고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2024학년도 충북 공사립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지원 현황에 따르면 175명을 모집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1,357명이 지원해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경쟁률은 2023학년도에 7.2대 1, 2022학년도 6.4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경쟁률 상승은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한 데다 지원자는 역사와 국어, 체육 등 일부 과목에 많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CJB와 충북교육도서관이 함께하는 청소년 학부모 북 콘서트가 오늘 CJB 미디어센터에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상욱 교수는 우주와 시 공간,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물리학적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세상과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뛰어넘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에는 사전 신청을 받은 청소년과 학부모 900여 명이 참석해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충북 직업계 고등학교 종합축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축제는 AI 취업 면접과 창업 동아리 체험 코너 등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금요일에 열리는 직업계고 취업 박람회에는 바이오와 농식품, 반도체 등 각 분야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230여 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배달 라이더들이 청주시에 배달 노동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지역 배달 노동자 1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사고 위험에 내몰리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0% 넘는 노동자가 배달을 주업으로 하고 보험료를 제외한 실질 임금은 200만 원 미만이라며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4곳이 불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풍의 아름다움이 절정으로 들어가는 요즘이지만 기온이 내려갈수록 넉넉지 않은 이웃들의 어려움은 커지기 마련인데요. 기온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이웃들을 향한 마음의 온기는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